안녕하십니까? 폭스바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의 고객님의 목적지는 폭스바겐, 폭스바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비피디입니다. 안녕하세요. 솔림입니다. 저희가 페라리를 찍으러 왔었던 카페 스튜디오 H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차량이 바로 헤리티지에서 직접 수입해서 판매를 시작하고 있는 바로 그랜드 캘리포니아 폭스바겐 차량입니다. 너무 귀엽지 않아요? 근데 이 차량이 특징이 있어요. 어떤 거요? 순정입니다. 순정. 그러니까 메이저 회사 중에서 처음으로 나온 캠핑카라고 알고 있어요. 그쵸? 맞아요. 다른 회사에서 뭐 나와가지고 올린 캠핑카 개조를 하잖아요. 네네. 그게 아니라 진짜 폭스바겐에서 만든 캠핑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역시 폭스바겐. 이제 폭스바겐에 약간 뽕에 빠져있으셔서. 그 옛날에 무한도전에서 마이크로버스 폭스바겐에서 그 귀여운 거 있잖아요. 맞아요. 그 아이덴티티를 그대로 본따서 만든 캠핑카예요. 이 어닝이랑 이 테이블이랑 의자랑 다 순정이에요. 아 진짜 이것도 웃기지 않아요?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좋아요. 그래 순정이라서 이 마감도 되게 좋아요. 원래는 다 따로따로 구매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저기에 꼭 맞게끔 이렇게 다 들어가 있어요. 패키징으로. 맞아요. 트렁크 문에 싹 들어가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역시 폭스바겐. 이제 리어뷰 한번 보시면요. 아, 높이가 진짜 높아요. 그래서 일반 지하주차장은 주차가 안 되지만 길이가 짧습니다. 여기 길이가 짧다는 얘기죠? 네, 길이가 짧아가지고 그냥 일반적인 지상주차장에는 다 주차가 돼요. 아. 그리고 제가 지금 추워서 네. 말이 잘 안 나와요. 힘내세요, 피디님. 솔림 안 추워요? 저 괜찮습니다. 여러분한테 차량을 소개해줄 수 있다면 알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이건 뭘까요? 이거는 아마 전기. 맞아요. 이거는 이제 전기 콘센트를 꽂을 수 있는 데고요. 네. 이건 뭘까요? 이거는 제가 저번에 똥통을 가지고 다녔던 그거잖아요. 그쵸? 맞아요. 이렇게 해서 열면 이렇게 똥통을 가져가실 수 있어요. 맞습니다. 너무나 좋은 게 역시 큰 차다 보니까 역시 사이드미러가 진짜 커요. 전면부 디자인을 보면 진짜 네. 제 차랑 정말 닮았어요. 그냥 폭스바겐의 그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패밀리 룩을 지키는 것 같아요. 폭스바겐은 이런 일반적인 승합차는 디자인이 좀 안 이쁘기 마련인데 얘는 약간 잘생긴 모범생의 느낌이 납니다. 아, 너무 귀엽지 않아요? 예뻐요. 저쪽에서 들어오자마자 귀여워 막 이게 딱 멀리서 보면 와 진짜 아이덴티티가 엄청나요. 이 차량의 가장 메인은 인테리어예요. 한번 실내 들어가 볼까요? 고고! 이런. 오, 발판이 이렇게 자동으로 나오는데 심지어 발판이 툴레 거예요, 툴레. 네. PPD? 안녕하십니까? 폭스바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의 고객님의 목적지는 폭스바겐, 폭스바겐입니다. 여기 약간 기내 같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되게 진짜 신기한 게 캠핑카 다 타면 그냥 나무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완전 다 사출 방식이에요. 근데 이 사출 방식이 뭐냐? 우리 항공기에서 쓰던 그 소재 있죠? 맞아요. 그 소재입니다. 항공기에서 우리가 정말로 자주 보던 그 소재. 약간 캐리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이렇게 넣어줄 수 있고 여기 수납장도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어. 이거 스튜어디스 분들이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니까요. 여기 보시면 조명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조명을 이렇게 하면 다 터치식. 테이블 위에도 이렇게 터치식이에요. 네. 근데 이렇게 꾹 누르면 세기가 조정되는 거죠. 그러네요. 그리고 꺼지고 그리고 수납장이 너무나 많이 되어 있어요. 곳곳에. 그리고 또 신기한 게 이 운전석에 있는 의자가 180도로 돌아가게 됩니다. 운전을 하다가 이제 밥 먹을 시간이 되면 이렇게 돌리고 그렇죠. 아빠 밥 먹잖아 이렇게 밥 먹는 거죠. 그렇죠. 중요한 우리한테 중요한 고속 충전기가 있고요. 공간을 좀 크게 쓰시고 싶으면 이걸 접어가지고 수납도 할 수 있습니다. 네네. 1열 좌석은 보면 그냥 솔림 제타랑 똑같아요. 맞아요. 저 그 생각했잖아요. 야 진짜 똑같아요. 이 차의 가장 큰 특징이 이 앞에 수납장이 이렇게 크게 많이 있어요. 레이처럼 뭘 넣을 수 있는 수납장이 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측면에 윈도우가 진짜 크죠? 진짜 너무 커요. 이거는 그냥 저희 집 창문만 한 것 같아요. 엄청 커요.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또
이동하고 손잡이가 나와요. 네. 고급 차량에 꼭 있어야 된다는 소프트 투어. 소프트 클로징? 네. 여기도 수납장이고, 네. 여기도 다 소프트. 여기는 가스레인지예요. 네. 그리고 두 구짜리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싱크대. 귀여워. 그리고 여자들한테 꼭 필요한 도마. 도마스. 도마 착착착착착착. 그럼 냉장고 도대체 어디 있어요? 냉장고요? 냉장고는 바로 이렇게 눌러서 열면은 꽤 많이 들어가요. 네, 생각보다 큰 공간이 있어요. 공간 활용을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역시 폭스바겐. 역시 순정으로 만든 게 좀 뭔가 다릅니다. 그리고 여기 창문도 보시면 이렇게 가리막도 있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모기장도 있어요. 네. 근데 항상 문을 닫아 놓을 순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문을 열어 놨을 때는 벌레 같은 거 도대체 어떻게 하나. 네. 근데 역시 폭스바겐은 이렇게 열어 놓고, 네. 여기서 와, 빈틈이 하나도 없어요. 빈틈이 하나도 없어요. 절대 너, 모기야, 너 절대 들어오면 안 돼!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딱 중앙에 버튼이 이렇게 다 있어요. 아, 컨트롤 패널이 여기 있구나. 네, 그래서 막 배터리, 그리고 조명, 온도 막 설정할 수 있는 게 모두 다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 다 설정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의자 밑에 보시면요. 여기에 바로 무시동 히터가 다 적용이 돼 있습니다. 이번 겨울에 진짜 춥대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무시동 히터가 꼭 필요합니다. 네. 캠핑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잠자는 거 아닌가요? 저는 잠도 있지만 저는 화장실이에요. 오. 네. 여기는 진짜로 기내 화장실이에요. 기내 토일렛. 일단 거울이 크게 있는데 이거를 살짝 돌려버리면 수납장이 크게 나옵니다. 기내 화장실 있잖아요. 그 느낌이랑 진짜 비슷해요. 그리고 여기에도 옷걸이가 있고 세면대가 있는데요. 이거를 이렇게 닫고 샤워를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수전을 빼서 샤워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변기도 되게 일체형으로 예뻐요. 디자인이. 그리고 이 위쪽에는 조명이 당연히 들어가고요. 환기할 수 있는 구멍까지 뚫려 있어요. 그리고 저는 환기가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네. 하늘창이 나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하늘창이 있는데 빨래를 걸어 놓으라고 수건 같은 맞네. 거.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그러네요. 여기도 심지어 벌레 들어오면 안 되니까 또 여기 모기장이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 네네. 그러면 이젠 캠핑카 하면은 잠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신발을 벗고 조심히 라텍스예요? 몰라요. 왜요? 편해요? 어머 거위예요. 어머 어떡해 이거? 일단 누워보세요. 아 네. 여기 머리 쪽에도 USB 포트가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조명이 있어요. 아 솔림이 170인 걸 감안했을 때 주먹이 하나 두 개 정도 들어가고 발도 심지어 남아요. 180 이상의 성인이 눕기에도 괜찮죠? 네, 그래서 여기는 두 명 정도 충분히 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조건 두 명 이상 될 것 같고요. 심지어 여기도 깨알로 옷걸이까지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도 수납장. 다 수납장이에요. 다 수납장.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침대 밑에도 심지어 숨은 공간이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고정을 하게 되면요, 침대 밑에 정말 수많은 수납장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냥 자전거 같은 것도 넣을 수 있을 정도로 큰 공간이 나와요. 그래서 트렁크를 열고 바로 자전거를 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솔림 이 차는 그럼 2인용인가요? 아니요. 이거 4인용인데요. 제 바로 머리 뒤에서 잘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누르고 이렇게 쭉 뺄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고리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딱 연결이 될 수 있게끔. 아.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다리가 이렇게 있어요. 네. 이것도 다 순정이에요. 네, 다 순정. 여기를 이렇게 열어서 이렇게 딱 걸쳐서 고리를 이렇게 딱 튼튼하게 한 다음에 걸어 올라가는 거죠. 네. 안녕.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일단은 저는 조금 키가 있으니까 하나 더 이렇게 베개처럼 하나 더 있어요. 아 이게 더 연장이 되는구나. 네네. 그래서 저는 키가 크니까 여기서 누워요. 솔림이 170인데 저기에 다리가 딱 되었을 경우에 머리가 주먹이 한 두 개 정도 들어갈 정도로 공간이 좀 여유가 있어요. 짧은 데는 좀 애기들이. 네 어린이들이 누울 수 있는 공간인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높아요. 근데 여기 너무 좋다. 개방감도 좋고. 네. 전기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침대가. 네네. 그래서 고장날 일이 전혀 없어서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다락방의 그 느낌이에요. 아 그런 느낌. 다락방의 감성? 다락방 하면 또 핸드폰을 봐야 되잖아요. 네네.
저쪽에 핸드폰 충전기가 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틀었던 조명도 여기 이렇게 있네요. 네, 터치형. 그럼 이제 내려가 볼게요, 여러분. 네. 안녕.